허반석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에 주목해 볼까요? 인사 먼저 드리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석 배치가 오늘은 어떤 테마에 주목하셨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최근 가뭄과 기후 위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운반에 대한 부분들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흑해 곡물 협정이 무산되느냐, 연장되느냐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곡물, 식량 자원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시장에 돌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밀크플레이션이다, 에그플레이션이다, 슈가플레이션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한 바퀴 돌면서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도 한 차례 반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최근 구제역 이슈까지 겹치면서 식량 자원에 대한 뭐 고기, 그리고 곡물, 그리고 사료, 밀, 밀가루, 설탕,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주 테마로는 식량 자원과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흑해 곡물 협정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크게 들썩거림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연장 결정이 되면서 어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점검부터 하고 가죠. 핵심을 어디에 둬야 되나요? 네, 식량 자원 한다면 뭐 식량 곡물 관련해서 사료 테마까지 한 바퀴 쫙 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흑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협정이 재연장되었다. 그럼 이걸로 끝인가? 그럼 여기서 손절하고 나가야 되는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흑해 곡물 협정 같은 경우에 2개월 연장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2개월 뒤에는 러시아가 다시 몽리를 부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은 배제하지 마시고 그 기업의 이익이 혹시나 있다라고 한다면 손절보다는 조금 지켜가는 전략, 너무 무리한 비중을 실으셨다면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최근 시장의 흐름들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고 고점에 추격 매수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른 매매와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곡물 관련된 식량 자원 쪽에서도 동일합니다. 곡물 사료 관련하면 대주산업부터 시작해서 신성홀딩스,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누보, 효성 OMB 등등의 종목들이 쫙 나열될 수 있을 건데요. 이 종목들 좋은 흐름들 아니면 슈팅 한 차례씩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고점에 오히려 추격 매수했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많이들 좀 고생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당이나 설탕 관련된 쪽들 보면 뭐 대한제당이나 삼양사, CJ제일제당, 보락 등등의 종목들을 함께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제역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육개 관련된 이야기 나올 수 있고요. 커피나 원두에 있어서 수급 차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원전수 방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산물 섹터까지도 우리가 식량 자원 섹터 안으로 다 함께 모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여기서 끝나느냐? 끝나지 않고 반등이 나올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커피 관련된 이야기 이어서 수산물 육개 관련해서까지도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 맥널티 동서 그리고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는 메가커피를 이제 대주주가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달콤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제역 이슈가 나오니까 대체육 이슈까지 봐야 될 텐데요. 육계 관련된 이야기들 한다면 마니커 FNG, 그리고 체리브로, 동우팜테이블, 푸드나무 등등의 종목들까지도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열해드린 종목들 중에서 내가 너무 고점에 물려 있거나 아니면 조금 한5% 이내에 손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내 차례가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수 있는 종목들로 모아봤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식량 자원 다시 내 차례를 기다릴 만한 섹터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차례를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대표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주셨어요. 식량 자원 이야기라면서 에그플레이션, 슈가플레이션, 밀크플레이션 이렇게 뭐뭐뭐 플레이션이 하단으로 쭉 나갔는데요. 최근에 슈가플레이션 우려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관련된 리포트도 나와서 여기에 대해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슈가플레이션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한 증권사에서는 핵심 종목들을 좀 꼽았더라고요. 그렇게 나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도 되는지요? 슈거플레이션 이야기를 드릴 때 제가 그래도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갈수 있는 종목으로는 대한제당 정도로
함축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페라이트 이슈가 한창 불 때는 제가 유니온 머트리얼즈 요 정도 두 종목으로 함축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 차례 곡물과 사료, 슈거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한 차례 쫙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이후에 다시 차트를 열어보면 뉴스에서 한창 이 이야기가 채널을 돌리면 돌릴수록 이 이야기 어느 곳에서나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짝 안 나올 때 제가 가지고 나온 거니까요. 그 부분으로 살펴보신다면 슈거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대한제당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대한제당 차트를 열어본다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반등 횡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반등 횡보, 거래량이 역대급 거래량 나오면서 슈팅이 쫙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거래량 아직까지 터뜨리지 않고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21선 바로 아래에서 반등의 채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한제당 가격적으로는 3,500원, 3,600원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 또는 신규 접근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슈거플레이션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는 대한제당 하나 정도 탑픽으로 꼽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주 저희 사료 곡물부터 수산물 리스트업 해주셨고 그중에서 설탁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잖아요. 워낙 그 리스트가 많아서요. 설탕 이외에 투자 매력이 이 안에서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신 적 있으면 하나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근 대체육 관련해서도 상당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커피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한국 맥럴티과 반등에 대한 모습들 나왔었는데 한국 맥럴티 이외에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뭐 다날, 달콤커피나 보라티알, 메가커피 관련된 쪽인데요. 이 종목들 중에서 아직까지 슈팅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은 종목들 찾아본다면 관련 종목들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장 마감 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이 종목이 잘 갔다. 그럼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어딘가. 이 종목이 잘 갔다. 그럼 이 종목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어딘가.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각각의 테마별로 대입을 해본다면 그 안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커피랑 육계 관련된 쪽으로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이렇게 식량 관련주를 볼 때는 뭐 대체육 같은 경우는 별도겠지만 선물 가격 추이도 데일리로 확인을 좀 하셔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제과 관련된 쪽으로 본다면 네. 이미 원재료 가격 한창 오르고 우리가 판가를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재료 가격 다 내려왔잖아요. 근데 판매 가격 우리가 사는 소비자 가격 내려가느냐? 안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마진 스프레드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될 수 있다. 그러면 제과나 라면 업체들까지도 중장기적으로 내가 연말까지 본다면 이런 기업들도 이익 측면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 받아봤습니다. 한 종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마감 후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장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대비로 힘이 약간 빠지긴 했습니다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수급적인 흐름과 함께 종목은 잠시 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23일장은 이렇게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벽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증시 그렇게 7거래 연속해서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는 높이 높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순항한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요즘인데요. 들여다봤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오늘 장 마감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먼저 지수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빨간불, 코스피 기준으로는 7거래 연속해서 빨간불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6거래 연속해서 상승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중 고점이 2570선 넘기기도 했습니다만 고점 대비로는 살짝 눌렸죠. 그러나 상승 국면 이어졌다라는 포커스 조금 더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2567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 861선까지 고점 나오긴 했는데 859선 막판에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았으려나 싶습니다. 0.83% 정도의 상승을 그리면서 양대지수 오늘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수급 좀 보시죠.
지난 이거래일과는 조금은 외국인 쪽에서 나오는 포지셔닝 자체는 다르다는 점 먼저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외국인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자세를 보여주다가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로 돌아선 모습. 그러나 큰 물량은 안 됩니다. 300억 원이 되지 않은 매도 5위 포지션이고요. 다만 기관 쪽에서는 연속성이 나타나면서 금융투자는 물론이고 연기금 쪽에서도 강력한 매수 여력을 보여줬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가장 강한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었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기관 중심으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강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강하게 매수하진 않았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수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는데 업종을 좀 묶어본다면 그런 종목들이 화학 업종에서 특히 많이 보였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 쪽에서와 움직임, 외국인 쪽에서 움직임, 막판에 좀 방향성이 매수 우위로 좀 정해졌습니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2시 구간만 하더라도 나타나진 않았는데요. 외국인 쪽에서의 흐름이 상당히 오후장에 좀 드라마틱하다는 점 특징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500억 원 넘게 막판에 매수 우위 기록을 했습니다. 연속성이 나타납니다. 3거래 연속해서 외국인 사자세 여기서는 펼쳐지고 있고요. 기관도 동참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임은 영위석하겠네요. 다만 여기서는 개인의 매도 우위가 펼쳐졌다는 점도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오늘 1312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한번 아래로 내려가면서 5원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1320원 선이 아니라 계속해서 1310원 선 근방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미국의 부채 관련 협상과 관련되어서 달러화의 향방도 계속해서 오늘 밤도 주시해 보셔야 될 듯합니다. 자, 이어서 머니맵을 통해서도 시장의 흐름 보시죠. 지수는 분명 빨간불이었는데 종목의 수를 봤을 때는 와, 상승의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라는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2차전지 중심으로의 시세가 돋보인 하루, 2차전지의 쏠림이 이렇게 강하게 있었음에도 반도체가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정도 보합권 쉬어가게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에서 SK하이닉스도 큰 폭의 하락은 아닌 채 오늘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장 눈길이 가실 부분은 바로 이쪽 2차전지일 것 같습니다. 2차전지의 밝은 빨간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기반해서 2.5% 이상 올랐고요. LNF 역시 힘을 모아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에코프로아 같은 경우는 막판에 조금 밀리게 됐지만 그래도 빨간불 켜는 모습 나왔고요. SK이노베이션 장중에 공시가 나오는 뉴스도 좀 많이 소화하는 모습이었는데 SK이노베이션 1.83%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2차전지와 함께 바이오에 대한 매기도 상당히 강하게 오늘 확인이 됐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1% 넘게 올랐고요. HLB그룹과 셀트리온 그룹들도 순항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2% 넘게 올랐습니다. 경기 민감주 내에서 철강 섹터의 매력이라기보다는 리튬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장 2% 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주춤했었던 엔터도 다시 한번 빨간불 켜는 모습 오늘장의 특징입니다. 하이브와 JRP 엔터 나란히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어제 신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에 올랐던 게임주는 오늘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까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각계전도 좀 본격적으로 양상화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마지막으로 네이버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1% 넘게 하락하면서 시총 상위주 가운데 유독 큰 폭의 조정이 좀 나왔다는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당분간의 기대감을 조금 더 끌고 가도 되는지 위원님의 뷰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당분간의 기대 이어가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대뿐만 아니라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입버릇처럼 말씀드렸던 내용들 여럿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가는 대로 보는 대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지는 한 우리들 지속적으로 시장 방향성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를 차트로 그린 내용 화면으로 보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떠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이 이 모습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15조 이상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이제부터는 외국인들이 매집을 잘 해놓은 구간, 매집을 잘 해놓은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 탄력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도달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탄력도가 가장 높은 시기 제가 1, 2, 3, 4번 구간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말씀을 드리면서 3번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번 구간이 어디냐?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에서부터 50까지 올라오는 그 구간이 주가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 탄력도가 가장 높은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ISM 제조업 지수는 완전히 턴어라운드 했구나라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고 47과 46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50으로 올라가는 바닥을 찍었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 탄력도가 가장 높은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주요 지수들이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도가 높은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구간에서 주도하는 수급은 어디냐? 외국인과 기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따라서 우리가 잘 편승해 있다면 우리의 계좌도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니까요. 실적, 차트상 저위 연구간 수급 꼬박꼬박 챙겨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정의 받아봤고요. 저희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파라치 포착주가 이 코너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 여러 가지 포인트는 들어봤어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 그럼 여기에서 더욱더 전략적인 고민을 함께해보죠. 종목명 먼저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보라TR입니다. 보라T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뭐 육개나 아니면 주요 브랜드, 해외 음식료 주요 브랜드를 우리나라에 독점적으로 수입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치즈나 파스타 면이나 여러 가지 뭐 빵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수입을 하는데요. 이 수입되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대주주가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보라TR의 대주주가 메가커피를 인수를 했습니다. 메가커피를 인수해서 보라TR에서 수입해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메가커피에서 좀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모습이고요. 보라TR이 메가커피에 대여해준 자금이 200억 원에서 5억 원을 상환받아서 195억 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연 4.6%의 이자 수익을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보라TR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메가커피에서 잘 팔리도록 유통 채널을 더 곤고히 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31억 9천만 원, 전년 동기 대비 60% 성장을 보였고요. 당기 순이익은 지난 4분기 17억 원 적자에서 올해 1분기 23억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올해도 최대 매출과 최대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가 볼 수 있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지난 신성 ENG가 차트에서 조금 보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바닥을 잘 다져온 이후에 121선 기준으로 지지를 보이고 이탈 나왔다가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커피 원두 관련된 쪽에서의 이슈가 돌 때 보라TR은 여기에 더해서 실적 이슈까지 함께 곁들여서 볼 수 있겠다. 매수가 내일 시초가 또는 11,500원과 가까운 구간에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S 딱 한 종목이라도 좀 받고 싶어요. 하이로코리아 여쭤볼게요. 누리호 발사가 내일이고요. 하이로코리아가 엔진 초진기관 담당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한 빠른 AS 부탁드릴게요. 네, 하이로코리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슈도 이슈지만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 딛고 올라가는 모습들 3, 4거래일 연속 상승 나오고 있으니까요. 보유자분들은 누리호 발사 이후까지도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실적 기반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 두 가지 모멘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성공 여부에 따라 뭐 내일 저녁이기 때문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에 따른 대응은 필요 없을까요, 위원님?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기회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간에 매집을 하셔서 내가 비중이 조금 늘어났다라고 하시면 그 정도의 비중만 덜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가 있어서 요 종목 꼭 AS를 받고 싶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기분 좋은 상승세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많이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의 마감 파트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